시리아 반군의 상징인 알레포의 함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군이 반군 지역의 98%를 탈환했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피난 행렬도 늘고 있습니다.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쉬지 않고 쏟아지는 시리아 정부군의 포탄이 이미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불태웁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알레포 탈환 작전 개시 한 달도 안 돼 반군이 장악한 알레포 동부의 98%를 점령했습니다. 반군이 사실상 저항할 동력을 잃으면서 도시 함락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연일 정부군의 맹폭이 이어지면서 주민의 탈출 행렬도 늘고 있습니다. 어지만 만 명이 정부군에 투항하는 등 한 달 동안 13만 명이 반군 지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알레포 동부엔 아직 10만 주민이 남아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남은 주민과 반군의 철수 방안을 협의하면서도 며칠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도시가 함락되면 반군뿐 아니라 민간 구조대인 하얀 헬멧과 남은 주민에 대한 보복과 학대가 자행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